안녕. 야, 너는 여기서 뭐해? 산타 TV. 산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가을 단풍 특집 제4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북한산 수문벽 능선에 다시 왔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북한산의 매력을 알려준 아주 멋진 수문벽 코스입니다. 여름에 한번 왔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가을에 왔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수문벽에 단풍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오늘도 화이팅! 한방로 입구에서 바로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여기 수문벽으로 가시려면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수문벽 능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수문벽 능선 넘어서 백운대 뒷길 깔딱고개로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뷰가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바로 멋진 경치들을 보면서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깔딱고개들도 조금씩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30분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휴식 지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보이죠? 교 가운데 있는 게 수문벽 능선입니다. 짠! 이런 평지길을 가다가 수문벽 능선을 올라타기 위해서 한 번에 깔딱을 지나야 합니다. 잠시 후면 깔딱이 나오는데요. 가보시죠. 수문벽을 만나기 위해서 20분 정도의 깔딱 고개가 시작됩니다. 휴식지점 지나고 제가 말씀드린 수문벽 능선 넘기 전 깔딱고개로 오르고 있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구간을 지나고 나면 엄청난 게 있습니다. 수문벽 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나러 가보시죠.
이게 아니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평일인데도 단풍 구경 오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짜잔! 지금부터는 수문벽 능선을 직접 타고 올라갑니다. 재밌겠죠? 백운대의 뒷모습입니다. 이제 이 깔딱고개를 치고 올라가서 백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수문벽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내려가면 이제 한 20분 정도 되는 또 긴 깔딱고개가 나와요. 백운대의 그 뒷길을 쭉 치고 올라가서 이제 백운대로 바로 오르는 깔딱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르른. 여기서부터 백운대까지 1.3km 구간인데 계속 깔딱고개를 치고 올라갑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백운대 뒤편을 쫙 치고 올라가는 이 깔딱고개를 올라가고 나면 살짝 우회로 해서 백운대 정면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백운대에 오르기 전 바로 아래 암석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면 북한산 정상에 백운대 도착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수문벽 능선에서 촬영해서 보여드렸던 그 단풍이 지금 이 백운대 뒷길에 쭉 펴있는 단풍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단풍으로 물든 깔딱고갯길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어서 나름 재밌습니다. 지금 북한산은 이번 주말이 가장 절정일 것 같으니까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북한산에 단풍 구경하러 꼭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계단만 올라가면 백운대 뒷편을 쭉 치고 올라가는 깔딱고개는 끝납니다. 여기가 항상 제일 고비예요. 넘어오시면 이렇게 이정표 보고 백운대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백운대 오르는 마지막 깔딱고개 구간과 합류합니다. 깔딱만 올라가면 백운대가 나옵니다. 와, 오랜만에 왔는데 장난 아니네요. 올라가서 멋진 백운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쪽으로 하산하면서 백운산장에서 밥을 먹을 겁니다.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하산하시면 됩니다. 안녕. 야, 너는 여기서 뭐해? 우이동 쪽으로 20분 정도 하산하다 보면 백운산장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저는 지금 두부 라면 시켰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는 김밥이 있습니다. 아시죠? 산에서 콜라. 저는 우이동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짠!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단풍 촬영 제4탄 북한산 수문벽 능선에 올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북한산에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역시 수문벽 등산은 엄청납니다. 아까 그 밤골공원에서 수문벽 등산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다시 거기서 백운대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총 등산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우이동 쪽으로 하산하고 있는데 하산 코스까지 합치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되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는 계룡산에 단풍을 촬영하러 갑니다. 다음 주에는 계룡산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 TV.